자,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부분이네요. 재산세. 매년 내는 세금이죠? 반드시 뭐랑 비교를 할수 있어야 된다? 종합, 부동산세 합쳐서 다섯 문제 정도가 출제됩니다. 재산세, 종부세는 같은 재산이니까 비교가 필수다. 자, 148쪽 1번. 틀린 것. 1번. 재산세는 보유세.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과세 기준일 현재 6월 1일. 성립하는 조세다. 그리고 재산세는 소액 징수 면제 2천 원 미만. 세부담 상한 제도가 있죠? 그리고 재산세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물납과 분할납부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4번은 개정된 거 필수예요. 그래서 포인트가 뭐다? 두 번째 줄.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그럼 여기까지 맞는 지문이죠? 다만, 요게 출제되죠? 재산세 과세세 물건이 공부상 등재와 달리 이용합니다.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져. 꼼수 부렸죠? 그럼 달리 이용하니까 낮아지니까 뭘로 세금을 계산해야 많이 들어오겠어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낮아지면 달리 이용해, 사실상. 그럼 세금이 낮아졌잖아.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따라라가 아니라 따라. 이럴 때는 공부로 과세해야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보통 징수. 보통 징수죠? 그러나 납부를 안 하면 지방세는 가산금이 붙어요. 연체이자 국세에서는 납부지연 가산세, 지방세는 가산금입니다. 하루만 연체하더라도. 그러면 3% 언젠가는 납부하죠? 언젠가는 납부하면 이 기간 동안 다시 가산금이 붙어. 이게 뭐라 그래요? 중과산금이죠? 그래서 월할 계산하잖아. 월몇 프로? 0.75.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60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얼마 미만은 중과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30만 원 미만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산금, 중과산금, 지방세만 쓰는 용어입니다. 국세에서는 3% 가산금을 뭐라 그런다? 납부, 지연 가산세, 지방세에서는 가산금, 연체이자입니다. 납부 지연 가산세는 땡, 가산금이 적용된다. 그 얘기네요. 자, 그 다음 02번. 재산세 설명. 자, 재산세는 지방세 중 기초자치에서 부과하는 시군세입니다. 보통세고, 다만 특별시에서는 구청장과 공동과세하는 특별시세 구세. 그 다음 재산세는 특정 재산을 보유할 때 납세무가 성립한다. 틀렸죠? 항상 과세 기준일에 성립한다. 그리고 확정은 언제 됐나요? 결정할 때 확정된다. 그리고 보통 징수. 그리고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물세죠? 물건별로 개별개별 과세한데 예외적으로 토지.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자별로 합산하는 인세이다. 그리고 재산세는 2,000원 미만 징수하지 않습니다. 또 세율 구조는 빈으로 되어 있다. 비례세율과 물건의 종류에 따라 초과누진. 그래서 정답은 2번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 오른쪽 4번.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50페이지. 자, 1번은 토지를 물어보죠. 공간법 규정에 의한 토지와 항상 세법은 무슨 토지를 말한다? 사실상 토지를 말한다. 그 다음,
2번 재산세자세인 건축물은 주택을 제외합니다. 주택은 따로 주택분 재산세로 가기 때문에 부속 토지와 별개로 구분하여 개별과세합니다. 자, 건축물을 갖고 있다. 그러면 여름에는 건물분, 가을에는 토지분 재산세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여러 개를 소유했을 때는 물건별로 개별개별 과세한다. 그리고 1구 상가주택, 점용주택이죠? 겸하는, 그래서 1구가 나오면 상가주택, 점포주택은 50% 이상일 때는 상가로 안 보고 주택으로 본다.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틀렸죠? 1구 50% 이상은 상가로 안 봐요. 주택으로 본다. 답이 3번. 4번은 당연한 얘기고, 5번도 당연한 얘기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네요. 자, 그다음 5번. 자, 재산세 대상 중 주택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주택은 세금 계산 어떻게? 토지 건물을 합쳐서 여러 개를 소유했을 때는 개별개별 과세합니다. 1번. 그래서 주택은 과세 기준을 현재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뭐와 뭘로 나눈다? 주택과 별장으로. 그다음 2번. 두개 이상 주택을 갖고 있다. 여러 개죠? 주택은 물세야. 물건별로 개별개별 과세한다. 틀렸네. 주택의가액을 모두 합한. 틀렸죠? 경우 주택별 금액을 과표로 해서 합산을 안 해요. 여러 개는. 그러나 토지는 합산합니다. 종합합산, 별도 합산. 나머지는 물건별로 개별개별. 주택의가액을 모두 합쳐. 틀리죠? 경우 주택별 금액을 과표로 해서 따로따로. 자, 다가구는 하나입니다. 근데 구획된 부분, 분리된 부분이 나오면 공동주택으로 보죠, 세법은. 그래서 분리된 부분을 일구로 본다. 그래야 세금이 덜 나와요. 전체를 하나로 본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원룸이 9개다. 9개로 봐. 그럼 부속 토지도 9개로 나눠야죠. 그래서 부속 토지를 나눌 때는 항상 무슨 비율이다? 면적 비율로 나누라. 그러나 세금을 나눌 때는 시가 표준액 비율입니다. 부속 토지는 면적 비율, 세액을 나눌 때는 시가 표준액 비율. 용어 정리해야 돼요. 자, 4번은 뭐를 물어봐? 주택. 자, 항상 주택은 뭐다? 주택 그 자체는 건물. 토지가 있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토지 건물을 물어볼 때는 어떻게 가산해야 한다? 합산하여. 이렇게. 1인 소유든 공동 소유든 소유자가 다르든 토지 건물을 물어볼 때는 합산하여 세금을 매긴다고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토지 건물을 물어볼 때는 가액을 합산한, 구분한 그러면 안 돼요. 합산한. 그러나 2번처럼 여러 개를 물어볼 때는 합산 안 해요. 주택별 금액을 과표로 해서. 그래서 2번과 4번 헷갈리면 안 돼요. 1인 소유든 공동 소유든 소유자가 다르든 토지 건물을 물어볼 때는 합산한, 여러 개를 물어볼 때는 주택별로 딱 정리가 돼야 된다고요. 한동. 한동은 뭐다? 주상복합 아파트. 집합건물이죠? 구분 소유가 가능하잖아. 집은 집으로 보고 상가는 상가로 봐. 따로따로 본다, 한동은. 그래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상가는 상가로 보고. 따로따로 보니까 시험에 안 나와. 1구는 50% 이상. 전부 주택으로 봐요. 1구와 한동 헷갈리지 말자. 자, 그 다음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쭉 해보시고. 자, 156페이지 13번. 자, 별도 합산. 자, 토지는 세 가지로 구분하죠? 별도 합산, 종합합산, 분리과세. 벌써 합산이잖아. 여러 개 토지를 합산합니다. 그럼 별도는 땅, 어떤 땅이야? 사업용 땅. 그럼 1번.
법인 묘지, 사업하는 땅이죠? 별도 합산. 그러나 개인 묘지는 비과세입니다. 자, 그 다음 2번은 어떤 땅이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잖아. 그럼 별도로 가는 경우가 세 가지가 동시 충족돼야죠. C, and 주상록, and 기준면적 이내는 공장으로 안 보고 일반 건물로 봐서 별도 합산. 군하면 분리로 바뀝니다. C, and 주상록, and 기준면적 이내는 사업용 땅으로 봐 별도 합산. 그 3번은 사업용 땅이죠? 일반 영업용, 기준면적 이내 별도. 그리고 4번은 염전과 터미널은 공급 목적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분리과세. 그러나 5번, 차고용 토지 너무 넓으면 안 되죠? 최저 보유 차고 면적이 1.5배 기준 면적 이내. 그럼 5번은 뭐다? 이거는 운수 사업, 사업하는 땅이에요. 어떤 땅? 차고용 토지. 기준 면적이니까 별도 합산. 차고용 토지와 같이 가는 게 뭐가 있어요?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도 사업하는 땅 별도 합산. 그래서 답이 4번이다. 염전과 터미널 부속 토지는 분리과세합니다.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자, 더 이상 깊이 있게 공부하지 마세요. 아웃라인만 알면 된다. 자, 159쪽 17번. 이번에는 종합합산. 자, 투기 목적이죠? 그리고 분리가 아닌 건 종합합산. 별도가 없는 거나 별도가 아닌 거나 종합합산 박스. 어떤 땅이다? 공사 토지, 정부 출자 기관이죠? 그럼 정부 출자 기관의 공사 땅은 전부 공급 목적 땅이죠? 분리과세로 갑니다. 분리로 갑니다. 자, 농지인데 어디에 있어? 도시 지역. 주상공에 있을 때는 투기 목적,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계곡에 있어야 불리해요. 주거 지역은 투기 목적 종합. 자, 그다음 목장 용지인데 어디에 있어? 도시 지역 밖. 목장 용지인데 기준 면적이 있죠? 이내는 분리, 이내에다 초과다. 모든 초과는 종합 합산. 그래서 지상 정착물이 없는 나대지는 투기 목적 종합. 염전 나왔다. 터미널과 염전은 분리로 갑니다. 염전 터미널은 공급, 생산, 분리과세로 간다. 자, 고급 오락장 토지, 사치, 4%짜리. 분리과세로 갑니다. 고율분리. 그럼 종합으로 가는 거는 몇 개밖에 없다. 세 개. 니은, 디귿. 리을이 있네요.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 18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종합합산 물어보네. 자, 기역, 농지잖아. 어디에 있다? 녹지지역. 주상공이 아니죠. 녹지지역, 계곡은 분리. 분리로 갑니다. 그리고 공유수면 매립 간척한 토지도 투기 목적이 아니죠. 공급 목적, 분리로 갑니다. 자, 니은 또 나왔다. 농지와 목장 용지는 도시 지역을 구분해야 돼요. 도시 지역인데 계곡에 있지 않고 제외. 그럼 주상공은 종합합산이지. 계곡에 있으면 분리. 제외는 주상공 투기 목적 종합. 자, 나왔다. 2% 미달. 바닥면적은 별도 합산이죠? 바닥면적 제외는 나대지 종합합산이에요. 2% 미달. 바닥면적과 제외를 구분하자. 그 다음 공원이 나왔다. 환경지구는 분리과세. 그러나 보존지구는 비과세입니다. 환경지구니까 분리과세네. 자, 또 나왔다. 공장용지. C. 주상록. 기준면적 이내는 어디로 간다? 별도 합산. C, and 주상록,
엔드 기준면적 이내는 별도 합산이라 그랬어요. 자, 법인 단체도 투기 목적 종합합산. 그다음 일반 건축물이잖아. 지역을 안 따져. 영업용 건축물은 기준면적 이내잖아. 용도 지역별 적용 배율이 사업용 땅이란 뜻입니다. 이내는 별도 합산. 그럼 종합으로 가는 거는 몇 번밖에 없어? 몇 번? 4번. 디귿. 리을. 그 다음, 시옷. 디귿. 리을. 맞죠? 시옷. 답이 4번. 자, 그 다음, 20번은 개정법이 있어요. 20번은 개정법이 있다고요. 자, 지방세법상 합산과세 뭐를 물어봐? 종합 합산, 별도 합산, 토지가액을 모두 합치는 거. 합산 나는 거는 이두 개밖에 없어. 자, 1번 영업용 건축물 기준면적 이내는 어디로 가? 별도 합산, 합산 나는 거잖아요. 그다음 농지인데 시가 아니라 군이잖아. 그럼 군은 다 농지죠. 시라고 나오면 종합이야. 주상공은. 근데 군이잖아. 시골이니까 뭐다? 분리과세. 고급 오락장, 사치, 분리과세. 자, 축산용, 목장용지, 기준면적 이내도 분리과세. 자, 미음이 개정법이다. 건축물에서 허가 등이나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허가죠? 근데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건축물 면적이 50% 이상일 때는 주거용 땅으로 안 보고 종합합산 토지로 바뀝니다. 이거 법 바뀐 거예요. 허가 등이나 사용 승인을 받지 않냐. 포인트가 뭐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50% 이상일 때는 종합합산 토지로 본다. 종합합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20번의 답은 2번. 기역과 미음이 되겠네요. 자, 나머지는 다 봐주시고, 다 유사 문제예요. 너무 많이 풀어봤잖아요. 그죠, 우리가? 유사 문제다. 쭉 봐주시면 돼요. 자, 175쪽. 자, 175쪽. 34번으로 들어갑니다. 과세표준. 재산세 과세표준이죠? 과세표준은 개인, 법인 구분 없이 시가표준의 기준이죠? 그래서 1번. 토지건축물 주택은 시가표준에게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산정한 가액 몇 프로? 토지건축물은 70%. 주택은 60, 비율도 암기해야 돼요. 뭐 물어볼 때? 과세표준. 그러나 선박항공기는 시가표준액을 적게 발표하므로 비율을 안 쓴다. 맞고. 또 나왔다. 주택 2개 이상. 물세죠? 물건별로 개별개별 과세합니다. 각격. 개별개별. 반드시 옆에 뭐가 붙어야 돼? 공정시장가액 비율. 뭐 물어볼 때? 과세표준. 그 다음 답은 4번. 재산세는 법인장부 이런 거는 취득세 지문이에요. 재산세는 정부가 결정하잖아요. 시가표준의 기준이다. 자, 그다음 5번은 뭐를 물어봐? 토지 및 시가표준액을 물어보는 거야. 시가표준액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가의 공동주택가액의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을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근데 과세표준을 물어보면 틀려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야 된다고요.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 이제 어디로 쭉 가느냐? 타이제 기출문제. 우리가 타이제 풀어봤어요.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하면 돼요. 세율은. 자, 182쪽. 182쪽 45번으로 들어갑니다. 포인트만 하는 거예요. 45번. 182쪽. 과세표준과 세율을 물어보네요. 1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율 조정이 불가피할 때는 초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 세율 50% 가감할 수 있다. 중요한 거는 5년간 땡 매년 내는 세금이니까 해당 연도만. 5년간 틀렸네요. 그다음 2번 다가구는 분리된 부분이 나오면 각각 하나로 봅니다. 분리된 부분, 구획된 부분은 1구의 주택으로 본다. 원룸이 9개면 9개로 본다고. 그럼 땅도 9개로 나눠야죠. 부속 토지를 나눌 때는 항상 무슨 비율로 나눠라? 면적 비율, 시가 표준액 비율하면 안 돼요. 그리고 3번. 별장과 고급주택이 붙어 있으면 무조건 틀려. 별장만 4%. 모든 주택은 초과 누진세율 4단계를 적용합니다. 고급주택은 누진으로 가요. 별장만 4%. 나머지 모든 주택은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럼 4번 또 나왔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주택이잖아. 다르든 안 다르든 주택은 뭐를 물어봐? 토지와 건물 가액을 물어볼 때는 어떻게 해? 합산한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한다. 토지와 건물 가액을 물어볼 때는 구분 계산은 틀렸죠?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의 세율을 적용한다. 자, 그 다음 5번. 자, 고급주택의 과세표준. 고급주택도 주택이잖아. 그 시가표준액에 반드시 옆에 뭐가 붙어야 돼요? 공정시장가액 비율. 몇 프로? 60%. 토지 건축물이 70%예요. 주택은 60%입니다. 그래도 정답이 2번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 46번. 자, 재산세 세율. 주택은 항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거죠? 가액에 따라 4단계 초과 누진을 적용합니다. 자, 그래서 재산세에서는 고급주택이 없어요. 일반주택처럼 누진세율로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자, 4번 또 나왔네. 2개 이상 주택. 모두 합한 틀렸네. 주택별 금액을 모두 합하는 토지에만 쓰는 거예요. 그 다음. 주택은 5번, 아, 3번이죠? 1번, 2번, 3번. 이게 번호를 좀 수정해야 되겠네요. 4번. 용도에 따라 뭐와 뭘로 나눈다? 주택과 별장. 그래서 주택은 누진세율. 별장은 4% 이렇게. 자, 별장은 4치니까 4%. 자, 나왔다. 1세대 1주택인데 공시가격이 얼마야? 9억 이하는 0.05를 인하시켰어요. 인하시켰다고요. 그래서 0.05에서 0.35 4단계로 갑니다. 그럼 1번은 뭐예요? 0.1에서 다주택자 또는 1주택인데 공시가격이 9억이 넘어가는 분들은 0.4. 쉽게 나왔을 때는 4단계. 어렵게 나왔을 때는 이거 물어봐요. 다주택자 또는 9억이 넘어가는 분들, 단 1주택인데 9억 이하는 2회보다 0.05를 인하시켰어요. 그래서 정답 3번이네요. 3번이 틀렸다. 자, 그 다음 나머지는 너무 어려운 건 하지 마세요. 자, 쭉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하시면 돼요. 자, 189쪽. 비과세. 자, 비과세입니다. 자, 공원이 나왔다. 환경지구는 분리과세합니다. 보존지구가 비과세다. 그럼 보존지구 비과세 맞네. 2번. 국가 지자체가 1년 이상 공공용 무료로 사용하는 거죠, 국가가? 그럴 때는 부과하지 않는다. 과로도 똑같아. 입증에도 포함해서 부과하지 않는다. 시험은 뭐가 나와? 다만 유료. 돈 받잖아. 그럼 부과한다. 도화제고 유지 묘지 부과하지 않는다. 자, 4번 군사가 나오면 통제.
통제는 비과세다. 그러나 통제 보호구역에 있더라도 농민들이 농사 짓고 수익을 챙기죠? 집 짓고 살아. 재산세 내야지. 그래도 농지와 대지는 제외한. 포함만 틀렸네. 제외한. 자, 5번.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것. 철거. 철거는 건축물만 비과세합니다. 땅은 과세합니다. 그래서 건축물 또는 주택이 철거됐다. 과로 법조문이에요. 뭐에 한정한다?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대지를 포함하면 안 돼요. 대지를 포함한다. 큰일 나요. 대지는 과세합니다. 정답은 4번이네요. 정답은 4번이에요. 자, 그 다음 57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개정법이 있어요. 57번. 개정법이 있으니까 필수입니다. 자, 부가 1번. 소유권 변동. 그러면 실질 소유자 신고 의무가 있죠. 언제까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사유 발생이 아니라 과세 기준일로부터 15일까지. 결국 6월 15일까지 신고할 의무가 있다. 사유 발생이 아니라 과세 기준일로부터 15일. 5일이 연장됐어요. 작년에는 10일. 신고를 안 하더라도 불이익이 없어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과되며 틀렸네. 부과되지 아니하며 안 하면 직권으로 과세권자가 과세 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있다. 틀렸네. 중요한 거는 과세 기준일로부터 15일이에요. 자, 그리고 2번도 개정법. 재산세는 요건이 충족되면 분할 납부가 가능하죠? 올해부터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부가세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아, 분할 납부는 지방교육세는 계속됐었는데,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도 추가가 됐다고요.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자, 3번. 일천 초과는 물납이죠? 부동산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해서 다른 동네 거안 받아줘요. 자, 4번 아까 했잖아요. 자,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왔다.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붙어? 가산금. 하루만 연체하더라도 무조건 3% 붙어요. 그건 언젠가는 납부하면 다시 가산금이 붙는다. 이게 중과산금이에요. 중치로. 0.75. 뭐가 생략됐다? 60월을 초과할 수 없어요. 단, 얼마 미만은 적용하지 않는다? 30만 원 미만은 적용하지 않는다. 요점만 적용된 거죠? 그냥 일반 가산금과 중과산금을 가산해서 다시 징수하겠죠? 일반 가산금은 3%, 중치로 60원을 초과할 수 없고, 30만 원 미만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않는다고요. 자, 그 다음 다 유사 문제예요. 유사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쭉 넘겨보세요. 자, 198쪽 62번도 개정법입니다. 198쪽 62번도 개정법이라고요. 자, 세부담 상한이다. 필수죠? 건축물은 무조건 직전 연도 대비 해당 연도 세부담 상한은 150%. 100분의 150을 초과할 때 해당 연도 세부담 상한은 150%. 100분의 150. 자, 토지도 무조건 150. 그러나 3번, 4번, 5번이 개정됐죠? 자, 3억 초과 6억 이하 법인은 제외합니다. 법인은 1번, 2번으로 가요. 개인만 쓴다. 3억 초과는 세부담 상한이 100분의 110. 4번, 3억 이하는 100분의 105. 5번은 100분의 130. 그래서 주택은 150이 없어요. 100분의 130. 답이 5번. 단, 3번, 4번, 5번은 법인은 제외. 법인은 1번 아니면 2번으로 갑니다. 무조건 150. 그러나 3, 4, 5는 공시가격에 따라
세부담 상한이 달라져요. 주택은 150이 없다. 자, 이 정도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202쪽. 69번. 69번. 1번. 자, 분납 요건. 250 초과. 전부가 아니라 일부. and 2개월. 맞죠? 그러나 종부세를 물어보면 6개월입니다. 2개월. 자, 불허가 통지를 받으면 납세무자는 10일.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물납, 분할납은 10일 전까지 신청, 땡. 물납만 10일. 분납은 현찰이니까 납부기한까지. 둘다 10일 하면 큰일 나요. 답이 3번. 자, 4번. 물납을 1천 초과하면 신청을 받아 물납할 수 있죠? 밥풀떼기들은 안 돼. 재산세만. 자,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5번입니다. 자,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평가하는 거죠? 6월 1일 현재 시가로 한다. 6월 1일, 12월 말에 속지 말자. 글 한글로 과세 기준일, 허가일에 속지 말자. 답은 3번이네요. 자, 그 정도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파트. 211쪽. 종합부동산세로 돌아갑니다. 왜 종합이 붙어? 전국에 있는 부동산을 종합이 붙으면 합산한다는 뜻입니다. 자, 꼭대기 01. 자, 종합합산 동부세의 특징. 물납, 국세는 X, 분할납부 O, 세부담 상한 O, 원칙은 정부부가 O, 세율, 비례세율. 법인 O, 세대별 합산 X, 개인별 합산합니다. 그 답이 4번이네. 뭐는 해당한대요? 기업. 그리고 비읍. 세대별 합산이 아니라 개인별 합산. 자, 이렇게 해서 특징을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214쪽. 05번으로 돌아갑니다. 05번으로 돌아가네요. 214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토지잖아. 허가 등을 받아야 아니한 무허가 땅은 투기 목적 종합합산. 그럼 종부세로 넘어오죠? 그럼 우리가 재산세에서 별장을 뺀 주택, 분리를 뺀 종합합산, 별도 합산만 종부세 대상입니다. 그 종합합산 5. 그 다음 2번 영업용 건축물 사업용 땅이죠? 기준면적 이내니까 별도 합산 별장 X. 고급주택 5. 별장만 제외되어 고급주택은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거는 다 종부세로 넘어옵니다. 5. 그 다음 5번은 뭐다? 차고용 토지 사업하는 땅이죠? 별또 합산.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별장은 제외됩니다. 그래도 밑에 해설을 잘 정리해야 돼요. 해설 보면 다 동그라미야. 재산세는. 그러나 종부세에서 제외되는 거는 딱세 개야. 토지 중에 분리 X. 그 다음 건축물 X. 주택 중에 별장 X. 세 개. 그런 거라고. 자, 그다음 오른쪽 07번. 자, 종부세 납세무자.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거 종부세 납세무자 주택. 개인별로 다주택자는 6억, 6억 초과죠? 별도 종합 얼마 초과 요건이 5억 원 초과자. 별도는 사업자 80억 초과하는 자, 숫자 세 가지가 초과, 초과, 초과 요건입니다. 세개딱 기억나야 돼요. 자, 나대지잖아. 종합합산이죠? 나대지는 종합합산. 얼마 초과? 요건이 6억 초과. 근데 얼마야?
얼마야? 6억 원. 6억 원이잖아. 그럼 종합합산은, 나대지는 종합합산이죠? 요건이 얼마 초과해? 5억 원 초과잖아. 그럼 6억 원이니까 범위 5억 원 초과에 들어가네? 그럼 1번이네. 자, 상가. 부속토지. 상가 부속토지는 별도 합산이잖아. 얼마 초과돼야 돼? 80억. 근데 70억이니까 80원 초과 안 되죠? X. 자, 분리과세. 농지잖아. 분리과세 농지잖아. 그럼 분리는 과세 안 해요. 합산나는 것만 과세한다. 분리는 종부세 안 내. 자, 4번은 뭐다? 영업용 건물. 건물 과세 안 해요. 땅이 과세되는 거지. 건물 X. 자, 5번은 뭐다? 주택이잖아. 부부가 개인별로 계산하죠? 개인별로 계산잖아. 부부 두 채야. 개인별로 계산해. 그럼 개인별로 6억 초과지. 6억 원 초과 안 됐잖아. X. 5억 원. 초과 안, 둘다안 내잖아. 개인별로. 아, 6억 초과돼야 되죠. 그럼 과세되는 거는 1번. 나대지 종합합산. 5억 초과. 6억 원이니까 5억 초과에 들어가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라고요. 자, 그다음 08번.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과로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이며 법인 소유는 아니다.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이에요. 그럼 투기꾼이란 얘기예요. 1번. 뭐를 물어본다? 납세무자. 그럼 주택은 소유자별로 합산하죠? 개인별로 합산해서 얼마 초과? 6억 초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다음 2번은 주택인데 뭐를 물어본다? 과세표준을 물어봐. 그럼 과세표준은 뭐다? 6억을 공제한 금액에 반드시 옆에 뭐가 붙어야 돼요? 공정시장가액 비율 100%, 이거 개정법이에요. 95를 100%로 고치세요. 뭐 물어볼 때, 과세표준 물어볼 때는 재산세든 종부세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 100% 수정하세요. 개정됐어요. 자, 세율은 몇 프로다? 세율은 1.2에서 최대 6%. 6단계까지 올라갑니다. 맞는 거라고요. 혼이 나면 몇년 동안? 5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본다. 그리고 세부담 상한은 뭐다? 300%입니다. 200이 아니라 300%. 아주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 두 개. 세율이 최저 0.6에서 최대 3%까지 올라가요, 개인은. 근데 2주택인데 둘다 조정지역이야. 둘다 조정지역이나 지역과 관계없이 3개. 3주택 이상일 때는 이 녀석에 더블로 올라가. 1.2에서 최대 6%. 공통은 둘다 6단계.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하나, 두 개는 최저 0.6, 최대 3%. 근데 둘다 조정 대상 지역일 때는 둘다 더블로 올라간다. 그럼 세부담 상한도 이해를 물어볼 때는 150%. 이해는 투기꾼이니까 3배까지 올라가, 300. 이렇게 해서 세율과 세부담 상한을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다음 09번.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09번도. 1세대 1주택이다. 1번. 1주택자는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을 공제하죠. 다시 6억을 뺍니다. 근데 뭐를 물어봐? 과세표준. 옆에 뭐가 없어? 공정시장가액 비율 100%가 없잖아. 과세표준 물어보니까 11억을 빼잖아요.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번. 자, 1주택자는 연령별 세액공제와 기간별 세액공제를 할 수, 해주죠?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몇 프로?
50% 범위에서 80. 2번, 60세 이상은 5살 단위에 따라 공제율이 둘, 셋, 넷. 반드시 정리해야 돼요. 4번은 5년 이상 보유할 때는 기간별 공제 5년 단위에 따라 2, 4, 5. 그럼 최대 몇 프로다? 70세 이상이고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90이야. 너무 많이 깎아주니까 중복 적용하되 80% 범위. 자, 그 다음 5번. 자, 부부 공동명의야. 그럼 공동명의는 따로따로 계산해, 개인별로. 근데 납세무자가 신청해서 나도 단독명의처럼 해줘라. 그럼 1주택자가 돼. 신청한 경우에는 1주택자로 봐서 11억을 공제받고 연령별 공제, 기간별 공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공동명의자는 신청할 때만 1주택자로 봐. 신청 안 하면 다주택도로, 다주택자로 봐서 6억, 6억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자, 그리고 1세대 1주택에서 장기 보유 기간별 공제를 정할 때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5년 따질 때 보유기간을 소급 적용해 배우자 상속주택은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 피. 피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뭐다? 1번. 1번이 왜 틀렸어요?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곱한 금액. 자, 해설에 100%라고 나왔잖아요. 해설. 3억이 아니라 5억을 먼저 공제합니다. 5억을 공제한 금액에 6억을 다시 공제한다고요. 그럼 종부세 다 끝났어, 이제. 뭐만 암기하면? 이거. 세율. 이거 암기가 돼야 돼, 종부세. 세부담 상한. 이거. 암기가 안 되면 헤매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12번. 이번에는 종합합산으로 돌아갑니다. 종합합산으로 돌아가네요. 그럼 숫자가 딱 얼마야? 종합합산은 5억 초과. 이게 기억나야죠. 자, 1번. 납세무자는 5억을 초과하는 자, 개인별로 합산하죠? 그럼 2번은 뭐를 물어봐? 2번은 뭐를 물어본다? 과세표준을 물어보잖아요. 그럼 5억을 공제한 금액에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 공정시장가액비율 몇 프로? 100%로 수정하세요. 100%로 수정하셔야 됩니다. 다 100%야 공정시장가액비율은요. 100%로 고치고요. 자, 세율. 종합합산도 누진세율이죠. 3단계인데 1%에서 3% 가운데 2가 생략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종합, 별도 합산. 아, 종합합산. 2가 생략됐어요. 3단계. 하나, 둘, 셋, 종합합산. 그 다음, 세부담 4번은 당연하죠?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종부세에서 공제를 해줘야 됩니다. 왜? 5억 초과는 중복됐으니까 이중과세죠? 그래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공제한다. 그럼 세부담 상한은 이것 빼고는 다 150%예요. 150%. 200% 벌써 틀렸네. 150%다. 200은 없어요. 답은 5번. 그 2번을 고쳐야 돼요. 100분의 100으로. 자, 그 정도만. 자, 이번에는 13번. 자, 별도. 자, 별도는 딱 어떻게 기억해야 돼? 별도는 80억 초과. 이게 기억나야죠? 자, 1번은 뭐다? 5억 원 초과 틀렸네. 80억 원 초과죠. 별도니까. 틀렸고. 그 다음 2번. 뭐를 물어본다? 과세표준을 물어보잖아. 그럼 80억을 공제한 금액에 뭐가 붙어야 돼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 그런데 2번은 왜 틀렸어? 과세표준을 물어보니까 공정시장가액 비율 100%가 붙어야 돼요. 그럼 별도 합산, 누진이잖아. 이거는 가운데 6이 생략된 거야. 5, 6, 7 별도 합산 3단계. 그리고 80억 초과는 재산세랑 중복됐죠?
그래서 4번도 원리가 똑같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종부세에서 공제한다. 그 세보다 상한 150%야. 이에만 300%. 토지는 무조건 150%라고요. 이해가 뭐예요? 조정 대상 지역에 두 개가 있거나 지역과 관계없이 3주택 이상은 투기꾼 300. 나머지는 다 150%로 갑니다. 세부담 상한. 자, 이렇게 해서 분리, 1주택, 기타 등등 다 끝났어요. 다 끝났네. 자, 그 다음, 어디로 가보냐면은, 200 전체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고요. 전체 문제. 자,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는 제가 다 풀어줬죠. 232쪽. 232쪽.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232쪽. 24번. 종부세 전체 문제. 1번. 거주자. 그럼 납세지는 소득세법을 준용한다. 그러면 준용한다 그러면 무조건 맞아. 어디로 가라는 얘기야? 주소지로 한다. 그 뜻입니다. 자, 그다음 2번. 조정대상지의 2주택이야. 2주택이죠?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이야. 세부담 상한은 몇 프로야? 300이지. 200 틀렸네. 300이죠. 그럼 3번은 뭐다? 재산세를 감면받으면 같은 재산, 종부세도 비과세, 준용한다 그러면 맞아. 그 4번은 뭐다? 분리. 분리는 뭐다? 종부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5번 나왔다. 연령이 몇 세다? 70세이고, 그럼 몇 프로 공제받아? 2, 3, 4 중에. 70세는 70세 이상이잖아. 그러니까 40% 공제받아요. 연령별 공제, 3년 보유는 안 해줘. 그럼 둘 중에 하나만 해주잖아. 5년이 안 되니까. 그럼 70세는 연령별 공제율을 알아야 돼. 몇 프로? 40% 공제받아요. 연령별 공제만. 답은 2번이네요. 답은 2번이라고요. 자,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235쪽, 27번. 자, 27번이네요. 자, 종부세. 1번, 과세 기준일은 동일하죠, 6월 1일. 2번, 종부세 납세 문제가 비거주자야. 그럼 비거주자가 국내 거를 갖고 있으면 세금 내야죠? 그러면 비거주자는 뭐다? 주소지가 없어요. 그럼 국내 사업장이 없고 국내 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1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는 결국은 뭐다? 비거주자는 부동산 소재지다. 거주자는 거주자의 주소지고 비거주자는 주소지를 쓸수 없어. 소재지 맞잖아. 그리고 3번은 뭐를 물어봐? 종합 합산. 얼마 초과? 5억 초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 다음 4번. 자, 종합부동산세 토지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죠? 그러면 종부세도 똑같이 하는 거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았다면 종부세도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공제합니다. 똑같이. 좌우간 전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틀려. 재산세에서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았죠. 같은 재산이잖아. 그럼 종부세도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공제해야 돼. 적용받기 전, 땡. 적용받은 세액. 자, 그리고 5번은 똑같잖아. 고지서는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 날라온다. 5일. 5일은 언제부터 따죠? 납부 기간, 개시. 개시자가 꼭 들어가야 돼요. 자, 이 정도 하자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계략적으로 한80% 정도 풀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모르는 거는 체크했다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요. 이제 다음번부터는 요약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요약집 내용은 이론을 정리해야죠. 필수 여기에다가 이 문제를 중요한 것만 뽑아놨어요. 알아들었나요? 이거 엄청 많잖아요. 중요한 것만 뽑아놨다고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줄여놓은 게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잘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뭡니까? 동형 모의고사로 이제 시작된 겁니다. 40문제든 20문제든 이제 줄입니다. 문제를. 첫 번째 이렇게. 그다음 두 번째 문제를 줄여. 그리고 마지막은 뭐다? 전체 100문제 정도 줄입니다. 좌우지간 엄청 많이 했어요. 뭐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정신이 없죠. 그러나 꾸준히 열심히 하자. 계속 줄여갑니다. 자, 여러분들 날씨가 더워가는데요. 건강에 유의하시고 화이팅 하세요. 자, 오늘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